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그냥 의과대학 정원 증가시키게 되면은 전공의들 반발만 무산시키면 될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관리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차 효과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의료도 생태계와 같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2차, 3차가 있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반발하고 의대생들이 반발하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이런 복귀하지 않고 전혀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은 찍소리 안 하고 여러분들 받아들일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젊은 날 어떤 직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해왔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냥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고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항상 닫힌 세계였습니다. 피의자 불러가지고 불어 정거대 이렇게 하면 다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 내리게 되면은 의사들도 찍소리 안 하고 이러면 다 돌아갈 줄 알았던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여러분들 사고인 거죠. 본인 익숙한 대로 한 겁니다. 관리들도 마찬가지죠.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장차관도 의사협회나 의사들한테 여러분들 완장찬 사람들이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전공의만 여러분들 뭡니까 제압하게 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일파만파 2차 효과 3차 효과 이런 펼쳐질지는 본인들이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심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이 대형 병원들이 지금 여러분들 경영난 문제가 앞으로 큰 겁니다. 큰 병원들은 대개 하루에 10억 원대 여러분들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30일이면 300억입니다. 두 달이면 600억이고 대학병원이라도 감내하기 여러분들 힘든 그런 액수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근 5월 5일자 기사입니다. 일부 이제 대학병원들이 6월 달에 봉급 동결하고 희망 퇴직 받고 이런 것을 이 바이오와치라는 여러분들 의료 전문 잡지에서 이렇게 다뤘네요. 이 한 대학병원은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 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정부가 예,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전공의들도 목숨줄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뭐 적은 봉급받고 여러분들 일하는데 가족들이 다 전공의 정도 나이가 되면 대부분 다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 뛰는 전공의도 있더구먼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처음에는 뭐 반발하겠지만 정부가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지금도 그냥 우리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그냥 다 굴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제가 볼 때는 유감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입으로 자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정치 권력은 항상 국민들을 뭡니까 뭐 패듯이 패는 겁니다. 그냥 뭐 이잡듯이 그냥 잡는 겁니다. 나는 의사들 때려잡는 걸 보고 어떻게 참 해방이 되고 한 8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냥 국민들 대하는 건 똑같구나 옛날 때나 지금이나.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이 현장을 좀 아는
조선 기자가 이 현장 취재를 했네요. 지금 이제 경영난 문제를 제기를 했네요. 경영난 문제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 대기업들이 세운 현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재무구조가 좀 튼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현대 아산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천억 원대의 여러분들 주식을 팔기 시작을 했네요. 이 보시게 되면은 아산병원이 보유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올해 말까지 보유한 HD 현대일렉트릭 주식 40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고 천억 원이 넘는 규모고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매일 적자가 10억 원씩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병원이 이 정도니까 보통 이런 대학병원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겠습니까? 이게 윤 정부가 저지른 일인 겁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다 때우겠죠. 이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최후 보류인 대학병원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빅5 병원은 그나마 잉여금이 많이 쌓여 사정이 괜찮은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병원들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값싼 임금의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던 대학병원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대학병원의 수가를 올려주는 걸 포함한 제도적 장기적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 붕괴는 일단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밀어붙일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다 결국은 반항하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차관 윤 대통령 판단력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현장 취재 기자가 계속 강경책을 고수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2025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6년부터 의대 정원 문제를 좀 조정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서로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의대 정원을 2,000명 증가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한치도 양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다 항복하고 돌아오라 기어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 법원 결정으로 정책 정당성에 힘을 받은 정부가 그게 정책 정당성을 여러분들 힘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판사가 정부 눈치 보고 그냥 본인이 놓으라고 하면 이런 혼란이 너무 클 테니까 손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판결문에는 곳곳에 뭡니까? 정부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공의 복귀를 위해 강공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은 조만간 전공의 2명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협회 회장 관련 참고인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일부 강경파에 대해 법적 처벌 카드를 사용해서 단일 대우에 균열을 내겠다는 전략을 해석된다. 전공의들의 투쟁 전선을 와해시키고 나머지 전공의들을 복귀시킨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정부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뭐 앞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메랑이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동아일보의 사람들이 남긴 의견하고 공병호TV에 남긴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하면은 예, 윤 정부의 맹을 여러분들 끊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연함이란 것은 일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났는지 내가 묻고 싶은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냐 이야기야. 나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절충안이라 이런 줄 만들 수 있는 오로지 원한 다 고수만 여러분들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발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회복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 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은 거의 정신을 못 차린 상태니까 강공책을 앞으로 계속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잘 써보면은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여러분 동원할 수 있는 인재풀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고 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 이공계에 몇 퍼센트가 여러분들 배분되고 의과대학에 몇 퍼센트가 이런 배분되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 문제가 이런 화급하다 해가 여러분들 때리 2,000명씩 1년에 여러분들 그렇게 정원시키는 그런 무식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식한 이야기로 뭡니까? 받아들여가 대통령이 그걸 강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대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 산업정책과 혁신 분야 여러분들 일가를 갖고 계시는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를 하셨네요. 국가적 인재 정책 틀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인재 총량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공대 교수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정동 교수는 산업정책이나 그다음에 혁신이나 이런 분야에 경제학자가 아니고 공과대학 교수로서는 많은 그런 저술 활동을 하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교육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서울의 이공계 학교 여러분들 학부생들도 전부 의대를 가겠다고 여러분들 휴학생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과 관련해가 여러분들 만들어진 신생학과들도 등용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의 시스템 반도체 학과에는 합격자 25명 가운데 23명이 등록을 포기하게 됐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런 대응되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뭐 나라가 나서가지고 나라가 나서게 아니라 그냥 윤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전부 다 뭡니까 의사라고 이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은 누가 키웁니까? 손은 누가 키울 거냐 이야기. 반도체는 이러면 산업에는 누가 가서 일을 할 겁니까? 얼마나 이렇게 단견적이고 시야가 협소하고 생각이 깊지 않은지 제가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예, 이제 이거를 되게 안정된 분야에서의 이름들 그런 최고치를 찾아내는 갑하고 전체 분야에서 최고치를 찾아내는 그런 것을 경제학이나 또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부분균형, partial equilibrium, 그다음 여러분들 일반균형, general equilibrium이란 그런 용어를 쓰는 거죠. partial equilibrium, 예, 가능하죠.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사 수를 증가시킨다. 그게 이제 부분균형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분 균형을 넓어서 나라 전체에 한정된 인재를 어떻게 잘 배분해서 나라를 발전시킨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름들 그냥 이정동 서울대 교수가 감정은 억제했지만 얼마나 너희들이 똥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반 균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재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인재의 불균형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재앙적 사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들으시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오. 이걸 여러분들 이정동 교수가 그냥 고급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인재의 불균형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재앙적 사태의 시작이다 이야기죠. 1년에 2,000명씩 의사의 이름 뽑아봐라. 이공대가 초토화될 거다 이야기인 겁니다. 서울대 공대에서 여러분들 산업정책과 혁신 분야에서 일가를 갖고 있는 이정동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그 조치가 이제 시작인데 한국이 뭡니까? 그냥 끝이 나는 거다 이야기죠. 이공제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분야의 협회나 단체 혹은 해당 정부 부처는 부분 균형적 문제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국가는 여러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우러져 돌아가는 복잡한 생태에 왔다.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까지는 필시 일반적 균형적 시야를 유지한다.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료 분야만 보고 뭡니까? 부분 균형만 보고 이러면 하면 나라가 폭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휴 정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사법고시 통과하고 다 머리가 좋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갈 건데 완전히 외눈박이 정책을 설치한 겁니다.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이 이정동 교수가 그냥 나라가 골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정동 교수는 여러분들 뭐죠? 예, 절제된 언어를 쓰시네요. 재앙적 사태의 시작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이공대가 완전히 골로 가는 정책을 윤 대통령께서 실시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야만적일 수가 있냐 이야기죠.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이러면 한동훈이고 뭐고 간에
검사 이런 거 옷 벗고 나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좀 숙성기간을 굳히고 그냥 윤 대통령 한 사람은 족한 겁니다. 시행착오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야만적인 거예요. 너무나 거친 겁니다. 너무나 독단적이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부지를 하더라도 정책과 제도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빼앗기고 정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정책과 제도가 엉망진창으로 가기 때문에 나라들이 망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들 게으른 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특별히 무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특별히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정책과 제도가 예?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뭡니까? 남한 사람들에 비해서 뭡니까?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제라는 게 중요하고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고 제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윤 대통령 정말 제가 볼 때는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쓴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에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농업을 키워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중농주의 정책을 여러분들 목표를 두고 했지 않습니까? 혁명이 여러분들 진행되고 개발에 필요한 이런 돈을 좀 모으기 위해가 이런 합의계획 같은 걸 해보니까 자본 축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가들하고 미국에서 교육받은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진언을 하지 않습니까? 각각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출 지향 정책을 쓰셔야 되고 일본이 했던 그와 같은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덕우 이런 부총리께서 해고한 걸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강점이자 본인이 좋아했던 점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재현해 가지고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한밤 여러분들 새고 나면은 대통령이 그 밤사이에 숙고를 해 가지고 임자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항상 실용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너무나 본인이 좋아했기 때문에 부하로서 그분을 모시는 것이 행복했다는 그런 해고담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유연해야 되거든요. 교수들이 이렇게 절규를 하게 되면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러면 그렇게 절규하는지. 지금 이제 이정동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재앙적, 예. 1년에 2,000명씩 빼가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한국은. 예. 여러분들 이 학자가 재앙적 사태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은 제법은 안 씁니다. 재앙적 사태의 시작이란 거. 재앙적.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나 국장들이 전혀 생각 못 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장차관이란 것은 그냥 보건만 생각할 거니까 의사 문제만 생각할 거니까 대통령은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우리나라 이름 정치에서 검사 출신들이 여러분들 바로 뛰어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여러분들 제가 기막힌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참 의료 분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서 이공계 분야의 인재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건 한 가지 소리처럼 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급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밀려나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인재의 쏠림 현상은 머지않아 모든 쓸만한 여러분들 이공계 인력들이 여러분들 의료 분야를 뛰어드는 것은 한국이 겪게 될 만성적인 성장 정치의 신호탄이라는 경각심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나라의 성장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 정책이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구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여러분들 거품 붕괴 역사를 보더라도 일본의 거품 붕괴가 이런 끝나고 난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게 되면은 일본의 거품 붕괴 역사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한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그 시점에 살던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정책이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그런 일들은 세월이 흘러서 완전히 뭡니까 나라가 망가진 다음에 대부분 밝혀지게 되죠. 오늘 저는 의과대학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재를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뭡니까 배분해버리는 것은 재앙적 사태의 시작이다. 만성적인 성장 정체의 신호탄이 될 경각심을 우리에게 준다. 그 이야기는 그냥 윤 정부의 이 정책이 이공계 인력들을 고사시키는 결정적인 뭡니까 시작점이 된다는 거. 이 뭐 그러니까 그냥 안 될 때는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나를 그냥 두드려 부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나를 그냥 망치는 일만 하는지.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냥 이제 뭐 이걸로 그냥 이렇게 되면은 뭐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원하는 대로 하자 뭐 좋겠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100% 이런 확신이 들더라도 국가정책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뭐 참 이 보면은 딱하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